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 20, 30, 40, 50, 60, 70, 80. 아,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 왜 안 되는 줄 알아? 타이거즈가 아니니까. 아니야. 아. 타이거즈도 그렇게 안 해. 미안한데.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진짜 하는 건데, 우리 앞빗자루 배웠잖아, 25m. 네. 어, 이거는 마스터를 했다고. 여기서 그냥 해서 앞빗자루 하면 25m 저기거든? 맞아요. 이거는 앞빗자루 진짜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댓글도 굉장히 반응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여기 하얀 게 이제 30m인데, 네. 20m는요, 프로님, 여기니까 그냥 대충 올렸다가 앞빗자루 하니, 앞빗자루 하면 그냥 25m 나가더라고, 느낌에. 안 들어올린 듯한 느낌으로 파. 30m는 이게 무조건 길어. 아, 여기까지 들라니까 좀 애매하고. 일단 쳐봐. 크지 않으면 뒷땅이에요. 크지 않으면 뒷땅. 왜 뒷땅이냐? 클 거 아니까 속도를 늦추니까 뒷땅 나는 거야. 맞아요. 거의 많아요. 어, 그러니까는 일단 쳐봐요, 한번. 네. 일단은 여기. 아, 이런 거. 이렇게 난다고. 아. 아, 참. 다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조금 크네요. 네. 어프로치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스윙 크기 정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스윙 크기.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만 치기 전에는 일단 크기에 대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한 4단계를 나눠. 어떻게 나뉘냐면은, 처음에는 20m 그냥 된다고 했죠, 남 PD가. 네, 20m는 양쪽 포켓. 주머니가. 주머니 양쪽 포켓.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이 양쪽 포켓 움직임 정도만 되시면은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30m, 40m 어려운 거야. 애매해. 네 곳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스윙 네. 크기를, 백스윙 크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포켓, 허리,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약간 귀, 머리 높이까지 이렇게만 네 개만 정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m를 허리선까지만 쳐볼 거예요. 근데 지금 RPD가 허리선까지 천대 크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간단하지. 그립 중간 잡아봐. 그립만 짧게 잡으면 돼요? 그립만 중간 잡아봐 일단. 아, 스윙 크기는 허리선까지 해야 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봐. 어, 허리선까지, 손이 허리선까지, 네.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올라가면 어깨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인지는 시켜줘야 돼, 허리선까지. 아, 내가 이거. 아. 허리선 쳤는데 30m 길다 이거야, 지금. 그죠? 예. 네. 한번 쳐봐, 다시. 그럼 어떻게 해? 크립 중간 잡으면 되지. 아, 짧게? 응. 여기 잡고. 똑같이 앞빗자루는. 그렇지. 오. 조금 비슷하게 나갔어. 나는 이제 이거예요. 스윙 크기를 너무 세세하게 조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포켓까지, 주머니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어깨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기준이 있으면 정해놓을 수 있잖아. 거기서 더 나누지 말라는 얘기지. 거리가 안 맞는다고. 일단 거기 나눠놓고, 거리 안 맞는 건 클럽 길이 잡기, 그 다음에 클럽 바꾸기. 이거 두 개로만. 짧게 잡고, 허리가. 그렇지. 조금 컸는데? 좀 많이 올린 것 같아. 허리가. 근데 많이 올린 것 같아, 맞아. 네. 좀 그 기준이 올린... 생기면은 내가 많이 올렸는지 적게 올렸는지 알 수가 있어. 네. 오케이. 지금 좋았어. 지금 좋았어. 딱 30이다, 지금. 아. 저 핀보다 한 10m 네. 앞에 떨어야지 30이거든. 네. 어, 딱. 아. 좋았어. 아. 아, 그 제가 그러면 이제 이해한 거. 이게 제가 56도가 풀스윙이 80이에요. 20, 40, 60, 80이야. 그러면 30, 50, 70이 없잖아. 3, 5, 7이 없잖아. 그거는 짧게 잡고. 짧게 잡으면 30, 50, 70. 70이 되는 거네. 그렇게 맞춰가면 거리가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세세하게 스윙 크기를 조정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기준을 네 가지를 해놓고 거기서 오. 클럽 길이 잡는 거하고 오. 클럽만 변화시켜서 어프로치 거리 잡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 20, 30, 40, 50, 60, 70, 80. 아니,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왜 안 되는 줄 알아? 타이거즈가 아니니까. 아니야. 아. 타이거즈도 그렇게 안 해. 미안한데 왜 안 되냐면은 필드 가서 긴장해 있을 때 이 손의 크기에 힘이 조정이 안 돼. 세세하게. 네 개로 나누고 길이 조정하니까 여덟 개로 나뉘어야 되는 거네. 나눠지지. 아, 괜찮아. 당신이 벌써 여덟 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
came to do, yeah.